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는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계승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7월 달에 들어와 우리 SP 전국 청소년 수련회를 호스팅하고 준비하는 이 기간, 어린이 또한 여름 성경 학교와 청년들의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한번 확실하게 품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동안 디모데 후서에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사명이고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이 세대를 끊는 것입니다. 세대의 흐름을 끊는 것이에요. 특별히 한때의 부흥을 체험한 그러한 한국교회처럼 한때 굉장한 부흥을 체험했던 한국교회에 이 그 흐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죠. 마귀가 막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장애물을 던지고 여기에 흙탕물을 던지고 이것을 흐려놓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이 하나 있다면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죠? 한때의 부흥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지만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는 이 부흥의 물결을 막으면 된다. 이걸 전략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크게 부흥했던 그때 주일 학교가 크게 같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살아났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대 간의 흐름을 막은 것이에요. 지난 그 두 주 전에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신 김용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오늘날 고등학교가 미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그래, 사역자들이. 오늘날 고등학교가 미전도 지역이다. 복음이 안 들어가고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고 학생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어요. 오늘날 대학 캠퍼스는 선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 붕이 있었지만 이 세대의 흐름에서 끊겨진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 트렌드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트렌드를 가만 놔두면 나중에 큰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트렌드를 바꾸는 데에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동원이 돼야 됩니다. 기도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자원이 전통원이 돼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반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복음 계승, 복음의 계승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산국가를 한번 보시래요. 그들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무너졌지만
북한을 보아도 명확합니다.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붙잡아야 우리 체계가 산다. 우리 정책이 산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못 키우고 정부가 키웁니다. 북한 가보세요. 다음 세대를 붙잡으면 나라를 붙잡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 무슨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슬람 그들의 그 사원들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들이 노인들이 아이들을 데려놓고 걷다가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잡으면 이슬람화된다 세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우선 많이 낳고 그 다음에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이슬람의 전략이고 공산국가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때에 총동원 안 합니다. 전력을 다 쏟지 않습니다. 아까워합니다. 아까워요. 우리들에게, 나에게,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부흥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 끝나면은 한국교회 여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장악하면 세계를 장악한다. 공산국가의 모토고 이슬람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런 모토, 이러한 그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4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 다음 세대 주님의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적인 사명으로 절박한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고 복음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의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 지금 토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예수 믿고 진리대로 사는 살기가 어려운 때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야 된다. 거해야 된다. 너가 누구에게서부터 이 믿음을, 복음을 들었는지 알고 있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너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또한 나로부터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냐? 지금 분명히 보면 이 컨텍스트가 계승의 컨텍스트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복음이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 세대, 이 디모데에게 반드시 계승이 되며 바울에게 복음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셨지만 이제 바울이 이 바통 터치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성경은 너에게 구원을 주는 지식을 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로, 성경은 한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잠시 화면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이 레위기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구속하시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 모세오경 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애굽에서 막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죠. 얘들아,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애굽의 풍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400년이 넘게 종살이했던 그곳을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잊고 싶은데, 자연적으로 잊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문화가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400년 동안 이미 여러 수십 세대를 거쳐서 몸에 배어진 애굽의 문화가 너희의 생각이 되어 있고 사고방식이 되어 있고 너희의 가치관이 되어 있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슈퍼파워 국가였어요. 애굽은,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의 나라의 그 문화와 풍습이 사실 그 당시 그 북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그 메소포타미아의 어떠한 그 트렌드를 세팅하는 그러한 그 문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가 대단했어요. 근데 문화라는 것은 우리를 장악합니다. 문화가 우리를 장악해요, 그렇죠? 문화와 풍습이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장악하기 때문에 너는 애굽의 문화를 이제 버려야 된다.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장차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버려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는데 그 땅의 풍속도 너희의 풍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너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라. 내 말, 내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라. 세상의 문화로 생각이 장악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로 생각과 사고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너는 내 진리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이 토대 위에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가서 뉴욕에서 쭉 자랐거든요. 뉴욕 그러면 뉴욕의 그 심장이 맨해튼이 아닙니까? 맨해튼을 보면은 이렇게 그 축축 세워져 있는 이 빌딩들이 참 그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저런 빌딩들이 사실 100년 전에 세워졌어요. 100년 전에. 놀라운 일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이 아니고 100년 전에 저러한 빌딩들이 저렇게 한 조그만 그 맨해튼이면 섬인데 저기 저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토대가 강건하기 때문에, 토대가 이 바위 돌 섬이거든요. 그 위에 빌딩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0년 전부터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렇게 보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당신의 빛과 소금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우뚝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토대가 미리 깔려져 있습니다. 이 토대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터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산상순을 통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따라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터가 될 때 우리가 우뚝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왜 이 권면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 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리라. 지금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훈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진리는 당신의 터는 그 진리거든요. 말씀인데 사람들이 점점 때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도 이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 기분을 업시키고 내가 원하는 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찾아 듣기에 바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은 때가 분명히 오고 이미 왔다는 것이에요.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세대가 되면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금방 찾을 수 있는, 인스턴트리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히는 온라인 쇼핑이 훨씬 더 인기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색깔과 디자인과 어떠한 그 각도와 이걸 그대로 내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내가 말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만들어진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취향에 맞춰서 주문해서 금방 사는 것이에요. 맛집을 찾아도 그렇죠. 내 취향에 맞게 구체적으로 금방 찾아서 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받는 것을 꺼렵게 해요. 꺼려하고 어려워합니다. 인스턴트로 내가 원하는 말씀, 내 기분을 업하게 하고 내 마음을 좋게 하고 내게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던가요? 책망도 있어요. 바르게 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외면하고 원하는 것 여기저기서 내 귀의 그 사욕을 이렇게 그 긁어줄 수 있는 말씀, 그러한 스승들을 찾아 내가 원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를 찾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진리의 턱 위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점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디모데야, 너 성경 뭔지 알지? 이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면 다 무너진다. 토대가 강건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지요. 아무리 그 위에 빌딩을 잘 세워보십시오.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토대에다 중점을 두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터를 중심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사명,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주님의 나라가 전진하기 위해서, 이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쓸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터를 찾아야 돼. 우리가 이 진리의 터 위에 내가 확실히 서야 돼. 바울의 세대가 디모데 세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세대가 먼저 이 진리의 터 위에 확실히 서야 되고, 누가 뭐래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후에 이제 디모데 세대를 그 위에 같이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진리가 어떠한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터가 확고한 터이고 내가 보존해야 되는 터이고 내 생명을 바쳐서도 지켜야 되는 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터 얼마나 확실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진리의 터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까지 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진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이 진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진리의 근원은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철학이나 윤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God breathed라고 나와 있어요.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breathed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숨쉬어서 불어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죠?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구약은, 예를 들어서 구약은 모세가 쓰고 뭐 다윗이 쓰고 신약은 바울이 쓰고
이런 피를 베드로가 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썼어요. 맞습니다. 성경의 저자, 구약과 신약을 보면 40명의 저자가 썼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썼습니다. 아니, 그럼 사람들이 쓴 게 아닙니까? 자,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쓰여졌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영성과 체험과 배경에서 썼고 바울이 갖고 있는 영성과 체험과 배경에서 썼고 그들의 또한 라이팅 스타일이 다 달라요. 문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은 바울의 스타일과 이 베드로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사용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성과 삶과 배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인격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면서 당신의 영감을 불어주어 당신의 성령에 주시는 지식과 영감으로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와 또 이제 이 말씀을 쓰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이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목숨으로 이거 쓴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걸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궁극적으로 한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궁극적으로 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40명의 저자가 2000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 3대륙에서 3언어로 기록한 성경이 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이는 하지 않지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교집을 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사도신경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때가 되면 이제 내게 될 텐데 설교집을 내더라도요 한 사람이 쓴 설교를 제가 편집자에게 원고를 그대로 보냅니다. 그 설교한 내용들을 CD로 아니면 이제 그 USB로 계속 듣습니다. 그분이 듣고 원고를 보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두 사람이 이 오고 가면서 이 그 설교집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몇 번 오고 갑니다. 그런데도 몇 번 오고 가. 같은 언어,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원고까지 갖고 설교를 직접 들은 분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한 자의 마음과 편집하는 자의 마음이 생각이 조금 이 그 포인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빈도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빈도가, 포인트가. 왜 그래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 받는 감동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원고를 가지고 두 사람이 써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40명의 저자가 3대륙에서 3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한 흐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분이 쓰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오 마이 갓 그렇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 이렇게 믿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믿으신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이건 진짜 넌센스가 아닙니까?
무슨 자체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1.1획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며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디서 왔는가? 이 근원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이 토대 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세대는 지나고 문화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적용되는 진리가 오늘도 적용되는 것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냥 때때로는 완전히 이상한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도 그냥 가슴이 불이 타서 말씀이 전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이게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전설이나 전통이나 어떠한 윤리나 어떠한 철학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전제를 하고 진리를 붙잡을 때 이 터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우리 자식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전도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지 아니하면 금방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에 장악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대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이제 진리, 이 진리의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이 진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이 진리의 목적, 왜 우리가 이 토대 위에 서야 되는가? 이 진리 위에, 이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 말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보니까 말씀을 먼저 듣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는, 우리의 감겨있는 영혼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영혼이 깨어나서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순간 그냥 믿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동의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인데 어느 한순간 되는 겁니다. 이 듣는 순간 I believe, I do believe. 듣는 순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동부 아프리카 마사일랜드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좀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는 목동인 그 예레미야. 그때는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자였는데 그 마을에 여러 그 가정교회를 섬기는 예레미야 형제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이 마사일랜드 그 문화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아버지의 가축을 치는 목동일을 했는데 제가 한 12살, 13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가축, 밤이 되어서 가축들을 다 이제 쉬게 하고 자신도 이제 나무에 기대고 쉬고 있는데 저 동네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그날 저녁 집회가 있었고 저녁 집회에 오신 강사님의 말씀이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한 것도 아닌데 근데 벌판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조용합니다.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멀리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나 확실한 음성으로 듣게 된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순간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가축을 치고 있었고 멀리 있었고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었고 가축을 치고 있으며 나무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는데 세밀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가슴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모부, 저희 이모부님이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 병상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기운이 없습니다. 눈을 뜨실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 손으로 꽉 붙잡고 안다고 하십니다. 이모부, 예수님 믿으시니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모부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은 못하시지만 제가 귀 기울이고 있었기 저만 들을 수 있는 마음 아멘 잡으면서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이 모부는 평안하게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임종의 길 그 순간 구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순간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면은 이 진리 위에 내가 서 있어야죠. 이것을 붙잡아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토대 위에 서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 안으로 인도해야죠. 이 진리의 근원과 이 진리의 구원을 이루는 목적을 보니까 이 진리는 내가 분명히 붙잡고 복음의 계승, 세대의 계승에 반드시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목적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16절부터 다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보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전에 처음부터 예비하사 처음부터 계획하시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온전한 준비된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의로 인도한다, 바르게 한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가지고 그냥 구속받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로 만드신 것이라면 그런 말씀을 안 주셨을 것이에요. 구태여 너희는 애굽의 문화를 따를 필요 없고 따르지 말아야 되고 가나안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속 자체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더 이상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비추며 나라와 민족들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셔서 이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속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의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임박한 것을 깨달으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나와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데려가세요. 세상에 수많은 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데려가세요. 이것이 내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구별하여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진리의 백성들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 포인트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을 때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역이 없으면은 이 사명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사실 끝나면 되죠. 구원받고 천당 가니까 땡큐하고 끝나면 되죠. 근데 왜 교회가 있고 왜 말씀이 있고 왜 예배가 있고 훈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를 구원받았을 때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남겨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뜻을 이들을 통해 펼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인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길이 이 진리 위에 서는 길뿐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터 위에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게 흐려지면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처럼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3세대를 위한 비전 부흥회가 이제 3년을 지나 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비전 부흥회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013년도 5월 달에 3세대 비전 부흥회를 통해 이 무대에 큰 성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자녀들이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들을 초청했던 일입니다. 잠시 한번 영상으로 그때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비전 부흥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요. 자, 줄 서서. 잠시. 줄 서서. 양쪽. 선생님 도와야 돼. 한번 박수 좀 드려보세요. 아, 감격스러워요. 저도 그때 그냥 따라 들어가고 싶었는데 참느라고 혼자 혼났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저 영상이 보이면서 그때 이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곡이 들렸나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찬양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 그렇죠? 온 세상이 어두움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 이 빛을 전하고 이 빛이 밝혀질 때 왕들이, 나라들이, 그렇죠? 왕들이, 나라들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그렇지만 많은 나라에서의 대통령들이 성경의 손을 얹고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왕들이 그 빛으로 오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애굽의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도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문화, 말씀의 풍습으로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발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흘 후면 이제 SP 전국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님 우리의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빛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옳은 길을 따르며 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자식들이, 온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너는 나의 진리의, 나의 율법의 백성이다. 나의 규례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분명히 서서, 확실하게 서서 말씀의 진리로 항상 세워질 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준비된 백성들로 세워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온전한 견고한 터를 그들에게 계승하여서 그들 모두 다 말씀의 자녀들, 말씀의 세대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소유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